3.1 독립운동 100주년, 뒤늦었지만 도내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전북경찰청장에 이어 이번에는 일부 도지사 친일 행적이 논란입니다. 전격적으로 사진이 철거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청에 걸려있는 역대 도지사들의 얼굴 가운데는 부끄러운 친일 행적이 기록된 인물이 있습니다. 1960년 나란히 11대와 12대 도지사를 지낸 임춘성과 이용택. 친일 임명사전을 살펴보면 임춘성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전시 업무를 적극 수행했으며 그 공로로 공적조서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이 세운 만주국에서 이사관을 지낸 이용택은 항일단체를 회유하는 친일단체에 강사로 참여하고 의연금도 냈습니다. 도내 한 시민단체가 이 사실을 발견해 문제 제기를 했고 전라북도는 기록을 검토해 청사와 도청 홈페이지에서 이들의 사진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친일 잔재 청산 TF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나머지 시군 역대 단체장 가운데는 친일 인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국가도 직무유기를 했고 지방자치단체도 또 직무유기를 했었죠. 이러한 친일 잔재에 관련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친일 행적이 드러난 역대 경찰국장 8명의 처리 방법을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기록된 도내 친일 반민족 행위자만 120여 명.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엄중한 청산 노력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